항상 구독자는 신이라 생각을 하시고 저 자세 어떻게? 바짝 엎드려 이렇게 바짝 엎드려 네, 더 이렇게 바짝 바짝 이렇게 거기 쳐다보지 마 웃어? 웃음이 나와요 지금? 웃음이 나오냐고 지금 너무 웃겨 왜 웃냐고 지금 웃을 때가 아니라고 지금 아저씨 뻥 좀 그만 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싫어하죠 백수 노총각 TV 최신 구부 청바지 루이비통 벨트 BMW 그리고 구찌 지갑 삼성 갤럭시북 플렉스 만다리나 덕 소지섭 백팩 최신 휴대폰 갤럭시 노트 9 패션의 완성 대기업 티셔츠 이렇게 완벽 세팅이 되었다. 끝으로 그녀에게 선물 예정인 후원받은 화장품 그녀에게 선물 주고 싶어 샀다. 거짓말을 할 것이다. 20, 30대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댄디하고 트렌디하며 그리고 아주 깔끔한 강남 스타일 뿌이 이제 그녀를 만나기 위해 수원으로 향한다. 많은 고민 끝에 그녀를 맞이하게 될 슈즈는 골든 구스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구독자 6,700명 미녀 유튜버 주식 병아리와 합방을 하기 때문이다. 그녀의 팬이자 구독자로서 콜라보 방송을 제안했고 그녀는 잘생긴 나의 비주얼을 확인하고 수락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역시 남자는 비주얼이 생명이다. 주차를 하고 촬영 장소로 향하고 있다. 몽르베 매우 유명한 베이커리 카페이다. 하지만 촬영 장소로 부적합하여 다른 장소로 변경한다.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1819 카페. 세련된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다. 근데 약속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잠시 후 저 멀리 그녀의 모습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정스럽게 인사를 하고 근데 복장 이건 뭐지? 되게 오래 걸리셨죠? 아, 제가 늦어가지고 2시간 좀 넘은 것 같아요. 2시간 넘었다고요? 네.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진짜 내비에는 네. 1시간 20분 나왔는데 네. 계속 늘어나요. 시간이. 몇 킬로인데요? 48킬로인가? 47킬로? 2시간 넘게 걸렸다고 초면에 거짓말을 하는 그녀. 네? 차라리 잘 보이기 위해 미용실과 전문 메이크업을 받고 왔다고 진실되게 얘기를 하지 초면에 거짓말하는 주식 병아리에게서 짜증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주식을 왜 하신 거예요? 처물린 게 창피했는지 웃는다. 매니저님까지 있으시고. 네, 우리 근데 뭐. 아, 너무 미남이에요 지금. 뭐, 저요? 아니 저는 맞아요. 두 분 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 아, 이분은 아니에요. 야, 가려서 그래. 내 의자나 없냐? 가려서 그래. 여기 앉으세요. 선배, 저 의자나 가려고 그래. 나에게
잘생겼다며 은근슬쩍 대시하는 그녀. 아마도 내 외모에 반한 것이 틀림없었다. 이놈의 인기는 지방, 서울, 수도권을 가도 사그러들지 않는다. 땀 흘리고 닦는 모습이 보고 싶었는지 땀 좀 닦아달라고 부탁이 있었고 남자를 보는 특이한 취향이 있다 생각하고 그녀의 독특한 취향을 존중해주기로 했다. 솔직히 병아리님을 여자 욕느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저도 손해를 많이 받고 병아리님한테 그래서 만나서 먹튀를 할까 솔직히 생각도 했어요. 먹튀? 네. 어떤 먹튀? 먹고 뭐, 이제 도망가시나? 먹고 도망간다고. 그거를 하려고 솔직히 조용하지 않네. 하지만 엄카를 몰래 가져왔기 때문에 넓은 마음으로 그녀를 용서하기로 했다. 그리고 종목도 추천받으려 했으나 그녀의 시퍼런 계좌. 근데 그렇게 어떻게 항상 웃을 수가 있죠?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이거 약간 좀 근데 유전 같아요. 유전? 저희 아빠도 굉장히 흥이 많아가지고 심지어 IMF 때도 저는 IMF에게 힘든지 몰랐어요. 아 그래요? 그녀의 머릿속엔 네. 온통 나를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나에게 아버님 자랑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초면에 이렇게 들이대는 여자는 매력이 전혀 없다. 또한 내 스타일도 아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환상을 깨주기 위해. 그리고 오늘 쓰는 비용들은 엠빵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백수라서 계좌번호 보내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N분의 1에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뭐, 모든 거 엠빵하죠. 네, 어차피 우리 동등한 위치니까 네. 남자라고 쏘고 그러는 거 없는 거예요. 아셨죠? 네. 네. 남자라고 쏘고 그러는 거 없는 거예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배가 고프다며 빵을 주문했다. 8,500원이요? 근데 비싸다. 비싸다. 8,500원이면 짜장면 한 그릇 짜신데. 그러니까. 하, 그러면 8,500원이면 4,250원씩 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오, 계산 되게 잘하시네요. 그럼요. 저는요, 백수가 되면서 쪼고 이런 건 없어요. 사람들이 보면 좀 쪼잔하다고는 하는데 네.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도 현실을 좀 지켜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네. 파이팅 하세요. 네. 솔직히 배려하는 차원에서 멀리서 왔잖아요. 청주에서 기름값은 제가 낼게요. 그냥 제가 쓴 거는 네. 아 진짜 네. 한강 넘어 뭐가 유명해요? 청주? 청주에는 저 아파트 청주 간고등어 청주 굴 청주 조기 청주 키조개 청주 방어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어차피 쭉쭉쭉 잘라가는 거니까 이거로. 병아리님 네? 이거 루비똥 이거 짭이죠? 아니에요. 이거 여기 제 유니셜도 있어요. 찐이에요? 응. 짭 같은데? 아니요. 유니셜, 유니셜. 중국 채무주시장에서 산 것 같은데? 아니요. 이거 제가 첫, 제 인생의 첫 그 명품 샀을 때. 진짜 찐이에요? 응. 저는 솔직히 짭 입고 다니는 사람 안 만나요. 네. 이거 진짜, 진짜예요. 진짜. 아, 그 항상 구독자는 신이라 생각을 하시고. 저 자세 어떻게? 바짝 엎드려 이렇게 바짝 엎드려 네, 더 엎드려 이렇게 바짝 바짝 이렇게 고개 쳐다보지 마 웃어? 웃음이 나와요 지금? 웃음이 나오냐고 지금 너무 웃겨 왜 웃냐고 지금 웃을 때가 아니라고 지금 아, 네. 아. 내 자신을 내려놔라.